네, 5%대에서 17%까지 급락한 종목들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지금 많은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하락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와이라노 코너에서 한번 네. 언급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도망가야 된다. 17만 원이 무너지면 도망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네. 당시에도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공모가 대비해서 워낙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래서 17만 원 이탈하면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17만 원 이탈한 다음에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네. 14만 원대까지 그렇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가 이제 9만 원이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서서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카카오페이가 이제 증권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MTS, 모바일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네. MTS를 지금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연내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을 이용하고 있는 증권 계좌가 지금 500만 계좌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MTS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뭐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ATTS 지금 홈 트레이딩 시스템보다는 모바일로 이제 그렇죠. MTS를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MTS가 출시가 되면 일단 1천만 명 정도 선까지도 고객 계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디지털 손해보험사 라이선스를 이제 취득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이제 손보사와는 좀 다르게 이제 소액 단기보험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출시를 하면서 좀 차별화된 그러한 좀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올해 연말 또 내년도에 이러한 올해 연말에는 증권 MTS, 내년도에는 또 카카오페이 또 보험 이러한 좀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좀 서서히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관익 주식수가 1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알리페이 보유 주식을 제외한 실제 유통관익 주식수는 한6% 정도에 네. 불과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만한 그러한 유통관익 주식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변동을 좀 이용해서 하락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상장할 때 카카오뱅크보다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한 그렇죠. 70% 정도 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 70% 정도 됐거든요. 카카오뱅크가 한 50% 정도였으니까 이70% 물량은 단기간에 출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공모가 상장 이후에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저점 다지기를 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규모 물량 출회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를 활용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봐도 좋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좀 투자 의견,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드리자면 네. 매수가로는 한 14만 원 정도 부근, 오늘 저점이 한 14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4만 원 정도 선을 매수가를 잡고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한 20만 원 선. 지난번 상장 첫날에 주가가 한 23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큰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를 좀 넓게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12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은 또 이틀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6%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정말 올해 가장 뜨거운 주식 중에 한 종목이었죠. 이제 수소 경제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면서 네. 올해 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는 뭐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뭐 작년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주가가 뭐 한 4천 원, 5천 원대에서 그래요. 지금 뭐 5만 원대이기 네, 때문에 네. 뭐 저점 대비해서 최근 1년 동안 10배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의 주가 조정은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역시나 좀 수급적인 부분 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두산 퓨얼셀에 기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CHPS라고 하는 이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내년 이후부터 상당히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발전용 그 연료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한 200메가와트, 또 내년에는 300메가와트, 내후년에는 또 400메가와트 수준으로 계속해서 매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뭐 거세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가장 큰 이 기후 변화 이슈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중립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정책에 대한 또 그린 수소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도 계속해서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전체적인 정책적인 이제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글로벌 그 수소 밸류체인 업체들의 주가 멀티플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현재 이익 대비해서 너무나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점 또 이제 멀티플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좀 매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5만 1,600원 정도 수준인데 한 5만 원 정도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고점 가격대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만 원 정도 선, 그러니까 5만 원에 매수를 해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6만 원 정도 선으로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에 그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5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추가적으로 최근에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수소 쪽보다 원전이 훨씬 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네. 지금 에너지 산업이 좀 과도기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원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물론 수소로 가긴 가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그 원전이냐, 뭐 수소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테마성 좀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제 그런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좀 최근에 두산 퓨얼셀 주가 하락도 그러한 부분에 따른 수급의 이동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가 정말 NFT, 메타버스 관련주 외에는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블랙홀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처럼 단기적인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역시나 이제 수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원전이냐 수소냐 어느 쪽이냐 보다는 계속해서 이러한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동안에 이제 10배 상승한 두산 퓨얼셀의 스토리는 좀 변한 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세 번째 Y라노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사실 조금 기대를 했는데
조금 반응하는 듯 하더니 또 지지부진한 게 또 좀 이런 의류 산업 쪽, 유통 쪽 그런 위드 코로나 수혜주였습니다. 한섬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상당한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쇼크처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난 3분기의 영업이익이 31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1%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온라인 쪽에서는 한 40%대의 지금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여기에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러한 소위 말해서 보복 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거리두기가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백화점 양 기성복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온 오프라인 양시장 모두 지금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역시나 지금 또 계절적인 또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4분기도 상당히 좀 호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실적은 좋지만 내년에는 역기저가 있지 않겠느냐. 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대비해서 이러한 보복 소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가 됐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복 소비 특수가 좀 사라지면서 재차 좀 역기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또 우려감이 좀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다소 좀 과도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실적과 또 내년도에 또 신규로 또 확장되는 카테고리인 화장품 쪽의 신사업과 성장성을 또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한번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오늘 주가 일 주가 대비해서 오늘 거의 뭐 저점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 가까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 한 3만 9천 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한번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인 지금 지난달 10월 달에 거의 뭐 평균적인 가격이 한 4만 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 3만 9천 원 정도라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또 52주 신저가 부근이 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로 3만 9천 원, 목표 주가로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52주 저가 부근인 한 3만 5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홀딩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충분히 한번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저점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뭐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견조하지만 하락 종목들이 양시장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좀 현금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리고 또 저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 오늘 카카오페이, 두산 퓨얼셀 그리고 한섬까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는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